이쪽 있다. 우와 큰일 났겠다 이거. 아 이게 얼마만이냐. 수요일 숙제하면서 이렇게 쌩쌩했던 게 진짜 오랜만이긴 하다. 아 반갑습니다. 좀 늦었네요. 아마 오늘 또 소리가 중간중간 날 수도 있음. 지금 몇 층에서 문제가 생긴지 몰라가지고 계속 공사 중이야 계속. 그러다가 지금 4층에서 발견했는데 거기만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며칠 더 할 듯? 아, 근데 이게 누수 공사가 뭐 하루 이틀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구만. 이게 뭐 찾아야 돼. 아 이거 근데 수요일 오후 4시부터 숙제 시작하면 상당히 늘 텐데 이번 주 사과문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번 주 사과문 없는 주죠? 와 씨댕 그럼 다음 주에 사과문 있는 주네? 그게 더 무섭네? 아 미친 잠을 너무 많이 잤나 봐 진짜. 야 님들 나 진짜 한 13시간 자고 왔거든 지금. 와 개쩐다 진짜. 얘 좀 얼굴이 부은 것 같지 않음? 얼굴에 좀 살 좀 올라온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얼굴 존내 부었는데 지금. 자 가디언 토벌은 하루 제끼고 자 이제 레이드를 좀 가기 전에 좀 손 좀 풀고 인벤 정리 좀 하고. 그래서 여기 스토리가 뭐야? 지하에 갑자기 괴물이 나타나서 얘네가 살 집을 잃어버려서 그냥 우리 집 좀 구해주세요 이건가? 구하는 김에 우리 집 좀 구해주라. 우리 집도 우리 집 하수도가 터졌단다 노랑이야. 뭐야 씨 노룽이로 읽었어. 노룽이 아니야? 야 가자 일단은 님들 베이모스부터 싹 순회 좀 하겠습니다. 일단 베이모스부터 갈게요. 영지 들렸다가 여기가 우리가 그냥 9시 중락하고 9시 중락파 좀 싫지 가기. 왜냐면은 중날 가면은 첫날개 파괴가 그때 딜뽕을 못 받아가지고 제 파티는 그냥 대충 갈게요 님들. 요즘 로아 방송 안 보긴 한다고? 요즘 좀 삭막삭막하다잉 좀. 레이드 게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나봐. 스코가 많아서 삭막해지는 거라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긴 하죠. 거의 근데 만화기 근원이 스코긴 해. 이다님 디아사 시즌4 대격변 패치로 떡상했다는데 혹시 찍먹해 보실 계획 있으신가요? 아 요번에는 제가 바빠서 못합니다. 나 여기서 디아까지 하면 수바 마크에 로아에 디아면은 나 이거 죽어요 진짜. 진짜 죽을지도 몰라. 근데 디아블로는 다음 시즌도 좀 괜찮다면은 그때는 찍먹을 할 의향이 있긴 합니다. 왜냐면은 디아블로 영상 조회수가 진짜 레전드로 달달하기 때문에. 세상 유튜브 조회수를 위해서라면 로아는 언제든 버리냐고요? 우리 용용님께서 유튜브 로아 방송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은 멤버십 가입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분이 멤버십 가입하면 저는 영원히 관 들어가기 전까지 손자 앞에서까지 로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분만 멤버십 가입하면요. 용용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아 진짜 멤버십 가입했네. 알겠어요. 손자 앞에서 로아 할게요. 다들 숙제 중이냐고요? 채팅 속도가 느리다고요? 숙제 중이시겠죠? 원래 로아 방송은 약간 채팅창 활성화 시키려면 제가 로아를 하면 안 됩니다. 메모장을 켜야 돼요. 그래야지 채팅창이 좀 활성화가 되거든요. 어차피 제가 로아 숙제할 때는 님들도 숙제를 하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이건 로아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도 마찬가지야. 방송 보는 사람의 한 50% 이상은 어차피 그냥 같은 게임 하니까 보는 거지. 그냥 나 숙제 털면서 저 사람 어떻게 터나 보자 아니면 라디오 들으면서 터는 사람이 많아서. 이다님 근데 엔드 컨텐츠 숙제 하나당 1시간 잡고 6캐릭 전부 엔드로 빼면 최소 18시간인 거예요? 아니요? 아, 안 걸려요 보통 그렇게. 카멘도 1사만 그렇게 걸려. 1사만 숙제가 하나에 1시간 걸렸으면 나는 이거 다 하지도 못했을 거야 아마. 예전에 하브 16이 얼마나 걸렸냐고요? 일단 1시간은 넘었고 그것도 확률이야. 던전 깨는 게 약간 확률이어가지고 그때 한 1시간 반 잡았죠? 그렇게 막 빨리 끝나진 않았을 텐데. 짧지가 않았죠 그때. 기믹 수행 진짜 정상적으로 한다고 쳤을 때 아니 사과문만 한 30분이었나? 자 같이 하면 더 재밌는 카제로스 레이드가 아닌 에핑 레이드 같이 보세요. 1, 2, 3, 4. 확실히 오늘 쉬는 날 적이라 그런지 서브분들이 좀 많네. 스케팅 왜 이렇게 어렵냐고요? 캐릭터 좀 더 늘려라고요? 개오바입니다 수바. 지금도 7개 돌리는 레전드 인생인데 씨 오바야. 어디서 한 마리 더. 에헤 아쉽네. 아유 지글지글하다 이제. 꺼져 안해 해. 아, 내일 또 해. 하긴 해야지. 아유 형 어제 우연히 2년 전 형 거 유튜브를 봤는 거 그때랑 지금이랑 확실히 지금 눈이 작네. 난 또 뭐 얼마나 대단한 말 하려고 했나. 그럼 나 뭐 나이 먹을수록 눈이 커지는 게 정상이냐? 수바 눈은 그리고 똑같은 거야. 기분 탓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오늘은 베이모스 끝났고 캬, 역시 승희기가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어떤 통나무가 아니다 그거죠. 승희기 사랑해주세요.
왜 서폿이 두 명이냐고요? 서폿 할당제. 서폿들이 베이모스 가기가 힘들다고 하길래. 야 지금부터는 숙제를 어떻게 털 거냐면요, 에키카멘 이렇게 다섯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티 그대로 카멘 가냐고요? 근데 그렇게 가면은 조금 루즈하지 않을까요? 사람 받아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싹 한 주 해놓으면 편하잖아. 카돈도 돌고 하고 싶은 게임도 더 하고. 그래도 12시는 넘을걸요? 지금부터 4시간이면은 이거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요, 수요일에서 하루하루 벌어질수록 리트 확률이 커집니다. 진짜 웬만하면 수요일 근처에 다 터는 게 맞긴 해. 빅데이터 기준 수요일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숙제도 힘들다. 우와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씨. 아 이게 얼마만이냐. 수요일 숙제하면서 이렇게 쌩쌩했던 게 진짜 오랜만이긴 하다. 많이 세졌지 내 캐릭. 승익이는 진짜로 약간 얘는 그날 피곤하냐 안 피곤하냐에 따라서 딜량이 많이 달라져. 진짜 얘는 참 신기한 캐릭이야. 그냥 컨디션이 딜에 직접적인 영향을 제일 크게 받는 애야 얘가. 와우! 방금 피지컬 개우졌다 수바. 네이버 매크로 처단하면서 바로 거울 피하기. 카드 좀 줘라. 아 이거 아쉽다 아쉬워. 막판에 조금만 더 몰아쳤으면은. 수고 링. 그리고 카멘 13 방 바로 팝니다. 가실 분 오세요. 숙녀 숙제 파시고요. 이쪽이다. 와 진짜 일관문 개정신없네 이거. 와 나 진짜 정신없네 이거. 대학생 때 집 나가서 그때 편의점 알바를 좀 했었단 말이야. 냅다 가가지고 처음에 고시원 10만원짜리 거기서 막 여러가지 에피소드 있는데 막 창문 열어놓고 잤는데 어떤 새끼가 그 창문 밖에서 수바 내 지갑으로 손 놓고 있길래 수바 일어나가지고 존나 싸운 적도 있고 막. 진짜 버라이어티 했다 그때는. 고시원이 단칸방인데 1평이야 이 창문이 있고 그 창문 밖으로 이 건물 올라가는 그 비상계단이 있어. 그니까 글로 올라가면서 내 지갑에 손을 대는 거야. 딱 근데 운이 좋았던 게 딱 손을 뻗은 상황에서 내가 딱 잠이 깨가지고 그랬던 적도 있죠. 승익이 밑장이냐고? 아, 승익이 이제 그렇게 통나무까지는 아닙니다. 금쪽이까지는 아니야 이제. 이단인 종겜 채널에서 마크 잘 보고 있습니다. 종겜 채널에는 편집 없이 긴 영상들 위주로 올라오게 되는 걸까요? 편집을 나중에 할 수도 있는데 당분간은 노편집 영상만 올라갈 거예요 아마도. 채널 이름 아니수바입니다. 아니수바 홍승원의 잘린 라이브 유튜브 니방 안에서 잘라먹은 불량당장.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설이라고? 뭔 날씨? 야 5월 대설이면 수바 이거 진짜로 그 지금 망하는 거 아니냐 이거. 아 씨, 지구 망하기 전에 수바 팔찌는 띄워보고 싶은데. 아직 너무 이른데 진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날씨 미쳐가지고 갑자기 지구에 블리자드 졸라 친 다음에 인류 다 망할 것 같지 않아?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근데 요즘 날씨 보면 무섭긴 해. 그래 지진이 문제냐. 제 짬뽕이 30분째 오질 않고 있습니다. 저게 더 무섭다 수바. 수바형 해물짬뽕 vs 해물짜장. 해물짜장. 해물짬뽕은 식당 잘못 만나면 진짜 음식 버릴 수도 있음. 비린내 너무 심해서. 진짜 짜장면 맛없는지는 찾기 힘들거든. 짬뽕은 국물 때문에 그런가 좀 실력 차이 확 느껴지긴 하거든. 짬뽕은 확실히 고점 열린 음식이라 좀 빡세. 수바형 부먹 vs 찍먹. 아이 무조건 부먹이지. 아이 찍먹이지. 너 소스 싫어해? 근데 부어먹는 게 원래 먹는 거야. 원래 탕수육은 부어먹는 거야. 그놈 왜 원래 충 존내 싫음 그냥. 혼자 먹을 때는 괜찮죠. 같이 먹는데 수바 부어버리면 진짜 뭐 얼굴도 부어버리고 싶긴 한데. 내가 본 음식 네이밍 중에 가장 충격적인 네이밍은 정말 죄송하지만 방울토마토 라면입니다. 내가 봤을 때 일단 지구 음식 아닐 거야 아마. 혹시나 방토라님이 됐든 내가 됐든 둘 중에 방송 접기 전에 꼭 만나서 내가 얻어먹고 싶은 음식이긴 해. 무슨 맛일지 상상이 안 간다. 먹어보고 말을 해라고? 뭐 원래 음식은 먹어보기 전에 말을 졸라 하는 거예요. 님들도 벨페 전날에 벨페 때문에 존내 불타잖아요. 장난하나.
원래 먹기 전에 말이 많은 거야. 바보들인가? 자, 기상 강화 좀 해볼까요? 자, 약 10시간의 결과물 좀 보러 갈까요? 와, 야, 근데 기상술사 명파가 수바 올인다네. 이 말이 됩니다. 이거 시작할 때 분명히 한 500만 있었던 것 같은데. 템랩 몇이냐? 1657? 됐어. 일단 이거 골드 놔뒀다가.